자, 여러분, 이 지금 일본 문제는 우리가 아까 타이틀로는 이렇게 공공재, 공유재, 요금제, 사적재를 했지. 그럼 이 문제는 뭡니까? 이것들의 각각의 지금 이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이 사례. 그럼 사례에서 뭐가 헷갈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외교국방 치하는, 그러면 가와 마는 이미 보이네. 외교국방 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 아닙니까? 그쵸? 아까 우리가 수업시간에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외교국방 치안, 그러면 국방하고 치안이 어디 있어? 아, 외교 어디 있어? 가와 마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째요? 공공재 해당되는 게 보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초등교육은 어째요? 맞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초등교육은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 어? 초등교육. 공공재? 왜? 의무무상이니까. 의무무상이니까. 돈 안 내고 그냥 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하고 외교하고 밑에 줄에 있는 초등교육은 공공재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은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공유재? 국립공원은 공유재? 오케이? 공유재? 나는 공유재 아니다. 국립공원은 왜 공유재예요? 국립공원 공유재 같아요? 왜? 공유재는 뭔데? 폐쇄성은 없고 경합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떻게 생각해요? 국립공원 공유재예요? 아, 진짜 목에 칼이더라도 다 공유재예요? 난 요금제 같은데? 여러분 국립공원 갈 때 돈 안 내요? 유지비 같은 개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민감하면 사실은 요금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료공원이라고 분명히 해버리잖아요. 국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런데 국립공원은 요금을 내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유료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버리면 요금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국립공원이 단순히 유지비 수준의 그냥 단순한 사용료, 아주 미미한 이 수준이라면 사실은 거의 무료에 가깝죠. 그러면 이제 공유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방, 외교, 초등교육은 일단 공공제로 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국립공원은 다소 애매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자 국립공원은 공유제로 일단은 넣었다. 삼각형이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호텔은 어째요? 호텔은 여러분이 보나마나 이쪽으로 가겠죠. 통신은 어디로 갈 것 같아? 이거 오늘 수업시간 했다. 통신은 대표적인 요금제지. 통신요금. 가깝네. 말하기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전기세, 수도세라고 했어. 그 세는 조세의 성격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조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조세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랑 요금제예요. 요금제, 유료제. 그러면 요금제로 하니까 유료 도로도 요금제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 밑에 있는. 그러면 저기 가나다라 마바사 전기도 전기 요금이니까 유료제네. 요금제 유료제. 따라서 뭐야? 여기서 올린 것 같은데. 라 통신 전기 유료 도로는 대표적인 공유제로 가야 되겠지. 아니 저 유료제로 가야 되겠지. 맞죠? 유료 도로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호텔은 사적제로 갔죠. 외교는 아까 했지. 의료는 어째요, 여러분? 의료. 시장. 사적제다. 왜? 왜 의료 그냥 외웠어요? 왜 의료는 배제성과 경합성 있는 사적제라고 말했어요? 왜? 도대체 의료는 뭐길래? 아, 돈 내고 병원 가잖아요. 돈 내잖아요. 돈 없으면 병원 못 가잖아요. 돈 배제성 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날 배제했죠. 경합성 어째요? 병원에 그날 다 가,
했는데 줄 계속 서 있다가 6시 돼버리면 문 닫아버리죠. 어떤 사람이 많이 그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면 나의 소비량이, 내가 소비할 양이 줄어들죠. 아까 우리가 허니버터칩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의료는 사적재인데 혹시 여러분이 의료를 이야기하면서 의료는 무슨 죄? 가치제의 성격이 있어. 그럼 그 가치제의 성격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가치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고. 의료 말고. 또 특수학급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치제가 아까 의료 있다며. 의료 말고 뭐가 있냐고. 교육, 의료, 주택, 문화 이런 서비스야. 그럼 이것들의 공통 분모는 뭘까? 그리고 또 한번 고민해봐. 아까 제가 여러분 의무교육은 어디로 넣었어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걸 인정하시죠? 그럼 의무교육과 이 교육 차이는 뭐? 이거 무슨 교육이에요? 의무교육 아닌가? 그럼 뭐야 이거는? 아, 의무교육은 의무와 무상인데 이것은 돈 내고 받는 교육.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어디 교육일까? 무상? 무상도 이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면 적어도 대학교 교육. 여러분 고등학교는 우리 무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가 의무교육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9년? 그럼 고등학교는? 의무 아니에요? 무상은? 의무는 당연히 무상이야. 근데 의무가 아닌데 무상도 있어. 의무교육은 아닌데 무상교육도 있다고. 그러면 그 무상,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납부금 냈냐고, 안 냈냐고. 중학교 때 여러분 냈어요, 안 냈어요, 납부금? 안 냈잖아요. 의무니까, 무상이고. 고등학교 때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아니, 내긴 냈어요? 나 때는 냈어. 여러분 때는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고등학교 교육도 사실은 위성격이네. 대학교 당연히 냈죠. 아, 그럼 장학금 받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일단 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봐봐. 돈 안 내면 대학 갈 수 있어 없어? 돈 안 내면 고등학교 갈 수 있어 없어? 배제할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정원 꽉 차면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교육, 의료, 주택, 문화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일정 수준 사회에 제공돼야 돼. 그래서 그 수준이 되게끔 정부가 유도하거나 촉진시키지. 그러니까 얘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공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도 사실은 돈을 내요. 조금 내지. 사립 유치원은 돈 많이 내죠. 그럼 유치원, 이게 왜 그런데? 유치원 교육은 사실은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 의무 교육은 뭐, 교육은 뭐,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됐죠? 그러면 초등교육까지는 공공재인데. 그렇죠? 초등 공공재. 그 다음에 이제 무료도로 유료도로. 아까 유료도로는 제가 어디로 넣었죠? 요금제 유료제로 넣었죠? 여러분, 그, 제가 저번 주에 수업 한 줄 알고 와가지고 창원터미널 가려고 했다가 마산까지 가가지고 마산에서 창원을 뚫는 지하터널을 갔. 근데 진짜 차들이 내 앞에 딱 한 대 가더라. 엄청 기사님이 편하게 가시더라니까. 그런데 돈 내고 갔어요. 제가 그 돈 부담한다 그랬거든. 그 요금, 유료도로죠. 그럼 요금제죠. 무료도로는 어디예요? 내가 거기 안 타고 다시 반대로 돌아 나오면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창원 종합터미널 거쳐서 내가 왔겠지. 그건 무료도로잖아. 그럼 무료도로는 어디로 가야 돼? 무료도로. 여기는 유료도로 성격이지. 무료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공유제? 어? 아, 도로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